유비는 몇 번의 좌절을 경험한 끝에 황하를 건너 원소에게 포항하고 그를 설득한 끝에 알량 장군을 얻어 조조를 향한 진격을 또다시 시도하게 된다. 당대 최고의 장군이라더니 역시 비범하구나. 송장군은 여포의 맹장이었으니 어디 원소의 명장과 싸워보는 게 어떻겠소? 송장군, 내가 복수해주겠소! 철군하라! 안량의 실력이 과연 헛소문이 아니었군. 승상, 안량을 대항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